오늘은 3.18일 열리는 대단장날입니다. 역시 요즘은 나무가 대세네요. 대봉감, 대추나무, 살구. 일단 입구에서 나무시장이 제일 아주 그냥 확실하게 열려있는 상태고요. 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각종 잡화, 음악상품, 다시 또 여기는 모종. 각종 모종이 엄청나네요. 여기 모종에서 모종, 다시 이쪽도 나무가 많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햇양파가 나왔는데 한 망에 5,000원이네요. 북한 양파인데 흰양파 굉장히 많아요. 자, 시장 안으로 점점 들어가 봅니다. 제가 좋아하는 꽃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. 월동화단 해가지고 백합 꽃이 한 개당 3,000원이네요 4개 만원. 그리고 다시 족발, 어묵, 그 다음에 닭발, 각종 튀김 종류, 전, 그 다음에 뭐 요런 신발 파는 곳에서부터 아주 뭐, 그 다음에 주걱, 가위까지 시골스러운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생강에서부터 또 시작이. 오, 이 고사리는 뭡니까? 와, 핵고사리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? 지리산에서 왔어요. 이야, 번데기, 두부. 또 이쪽을 둘러보면 여기는 국수, 만두. 자, 그리고 족발 이렇게 파는 데가 있고요. 그다음에 통닭. 시장에 필수죠. 생선. 생선들이 쫙 진열돼 있어요. 그리고 오이, 배호박. 시골장답게 건어물. 건어물이 또 엄청 많죠. 건어물이. 오가피, 모우. 요거는 헌잎. 이야, 요거는 오가피. 참나물. 예, 두루. 이야. 오이는 이래가지고 얼마에? 5,000원. 5,000원. 5,000원에 둘레 여섯 개 많이 싸졌네요. 네. 나오다가 볼게요. 아, 우선 좀 찍고요. 달래. 고구마도 아직 나오고 있고요. 생강, 햇양파가 많이 나오네요. 내가 자주 가는 단골 가게 안동 강고등. 지금 아까 사갔어요. 이거 아주 안동 강고등 이거 맛있습니다. 만 원인데 굉장히 많죠. 견과류 종류가 이렇게 또 있고요. 반찬 종류 이렇게 젓갈 반찬 골고루 있습니다. 우와, 맛있겠습니다. 간장 양념게장, 간장게장, 새우젓, 또 야채. 여기는 과일, 사과가 한 바구니 만원. 짭짜리 토마토 한 박스에 15,000원. 오렌지 10,000원. 참외 한 바구니 10,000원. 2kg 딸기가 15,000원. 또 야채 가게죠. 야채 가게. 엄나무 순도 나오고. 이분은 참두릅이네. 진짜 이제 두릅 보이고. 이건 땅두릅이고요. 여기 지금 저기 땅두릅은 오늘은 한 거래 얼마예요? 10,000원이고 저기는 이 두릅, 참두릅은 20,000원. 지난 장하고 같으네요. 이따가 좋은 다시 거니까. 한번 드릴게요. 네, 좋은 거니까 20,000원, 10,000원이네. 10,000원짜리는 못 먹어. 야, 그래요? 예. 끝내주죠. 네, 끝내주네요. 우리는 좋은 야채가 되게 많습니다. 가지는 저래가지고 얼마에 가지는? 4개 3,000원.
네 개는 5,000원, 다섯 개는 3,000원. 이거는 얼마씩이요? 한 근에만. 재래김도 이렇게 쫙 있고요. 왕천 재래김, 파래김이 이렇게 직접 구워서 팔고 있네요. 네 개 5,000원. 여기서 바로 구워서. 자, 거의 비슷한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생선가게, 야채가게, 또 근어물, 또 오른쪽에 또 생선가게, 근어물, 다시 이제 과일가게, 성주참에 10,000원, 둘, 넷, 여섯, 일곱 개 10,000원, 씨 없는 포도 한 바구니 10,000원, 신고배 4개 10,000원, 고당도 오렌지 한 망에 10,000원. 현양파가 많이 나왔네요. 오! 마늘잎이 벌써 나왔어요. 마늘잎이 여기 한 무더기 2,000원이네요. 또 생선 가게가 있고요. 신발 가게. 자, 있고요. 이쪽은 이제 옷 종류하고 이쪽에 가방, 각종 모자, 시골 장르 같죠? 이렇게 모자라 이렇게 쫙 있고요. 그 잡곡 하는 것이 있고 다시 족발집이 있어요. 과일빵 파는 곳도 있고요. 장면 빠지지 않는 폭덕. 맛있는 도넛치, 바베큐. 여기서부터는 또 옷가게들이 쭉 있고요. 오른쪽엔 맛있는 순대집이 있어요. 그리고 버섯도 판매라고. 여기는 버섯이 주로 많고요. 참도, 한 키운 참도 있습니다. 국산 호두도 있고 땅콩도 있고. 여기는 두릅이 한 바구니 10,000원이네요. 오, 꽤 많은데요. 후추 한 단에 2,500원, 시금치 3,000원, 목이버섯 2,500원. 다시 또 가방, 지갑, 그 다음에 모자, 옷들이 전부 계속 쫙 있죠. 그리고 떡이 있어요. 완도, 곱창기, 곱창기까지 있는 옷가게가 이렇게 계속 있고요. 토종꿀, 불치꿀, 밤꿀, 잡화꿀도 다 있고. 이렇게 상추, 포기상추, 고추 이렇게 딱 있고요. 100% 국산 백토리 먹고 있고, 띄운 비지 청국장, 국산콩 손두부, 콩나물. 이제 그릇 종류에서부터 여기는 더덕, 보라지, 그 다음에 다시 또 과일이 나오고요.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맛있는 직접 만든 요 뭐라고 해요? 전병 종류에서부터 다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모종이 많죠. 각종 모종이. 모종이 많고, 장날만 오는 치킨집이요. 그냥 치킨. 줄을 쫙 서지 않으면 못 먹어요. 엄청나게 줄어 있습니다. 장날개 닭다리, 토종닭 한 마리 8,000원. 그 다음에 장 1위 가면은 아직도 저 끝까지 길어요. 계산량은 참 크답니다. 그리고 빵, 닭도그, 호프떡. 오늘은 계단 전통시장, 3일 8일 열리는 전통시장 한번 둘러봤습니다. 가입하셔서 감사합니다.